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FOMC 회의 효과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안도감을 보이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응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일단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는 강조드렸듯이 유가와 그리고 또 환율, 특히 달러와의 추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신흥국의 위험 자산들이 또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체크하시면서 동향들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지금 2021년도가 시작된 지 이제 3개월이 지나갔는데 3월도 반이 지나갔죠. 그런 쪽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그에 따라서 좋아지는 섹터가 어딘지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가 수출 동향이고요. 두 번째가 국내 기업들의 그러면 자신감이죠. BSI라고 하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수출 동향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이죠. 특히 지금 약간 꺾여서 이거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장률이 아니라 금액 기준이다 보니까 2월 달은 보통 조업일수가 낮죠. 그래서 이렇게 쭉 쳐졌는데 여전히 과거의 2월 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준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앞으로에 대한 실적과 관련된 수출 동향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BSI 지수입니다.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과거에 뭐 2017년, 18년도 때도 그래도 기업 실적들 괜찮았다라고 했었을 때보다 더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계속 유지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신감은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지금 기업들 실적은 1분기 적어도 한 상반기까지는 양호하다라는 관점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최근에 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136개 상장사가 실적 전망치가 있는데 그중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한 35조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가 22조가 안 됐고요. 직전 분기가 30조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를 하고요. 또 직전 분기 대비 작년 4분기 대비해서도 18%나 늘어나는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분기 실적들이 계속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이만큼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3000선에서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실적 흐름들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왔던 배경이 그렇게 어떤 뭐 허투나 아니면 버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실적 흐름들에 대한 분위기로 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112개사, 136개 중에서 112개사인 한 82%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다라는 쪽에 무게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또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수출 동향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앞으로 계속 주시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수출이 잘 되는지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데 수출 잘 되는 거 두 개는 반도체 자동차죠. 자동차 부품까지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섹터는 당연히 기대감이 높은 게 현실이고요. 2차 전지는 최근에 주가는 좀 흔들려도 숫자로 나오는 그러니까 수출 증가와 관련된 쪽에서의 흐름들은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많이 하락하게 되면 또 올라올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그렇지만 또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경기 민감 관련된 철강, 화학, 해운 같은 대표적인 섹터들도 실적 좋을 것 같고 금융주도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 말보다는 지금 실세 금리는 벌써 어느 정도 한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반영한 1분기 실적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금융주의 지금 실적 동향이고요. 상대적으로는 지금 조선, 방산, 식품주는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쪽인데 대표적으로 식품주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 인상을 본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되 대표주의 동향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 대표적인 섹터들의 동향을 봤을 때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주주로 돼 있죠. 그런 상황 쪽에서 영업이익은 어떤 8조 5천억대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늘어났는데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좀 주춤합니다.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의 PR을 보게 되면 16배 과거에 저희가 좀 못 보던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해도 작년보다는 좋아진다라는 관점에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 어떤 밸류라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는 쪽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 8조 원대 부근을 지나서 한 9조 원대 이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주가는 움직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라는 쪽에서 아마 타이밍은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작년 동기, 직전 분기 모두 다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 성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SK하이닉스가 탄력들이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반도체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SK하이닉스를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직전 분기 되면 위축이 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한 변화, 특히 작년에 어떤 위험 부담금을 좀 더 감안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들은 올해 자신 있게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이 부분도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숫자로만 보게 되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특히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0% 이상씩 다 성장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벌써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매년 50% 이상씩 계속 성장한다라고 보고 감안하고 움직였던 주가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그 정도 못할 어떤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흔들리는 건 당연하죠. 그런 쪽에서 아마 내일 저희 빨간 펜 시간에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또 인터넷 쪽도 성장은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보여줬던 흐름들은 좀 위축일 것이다라는 쪽에서 아직 자세한 답을 못 해주고 있지만 오늘 주가는 강하죠. 네, 그런 쪽에서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고요. 말씀드렸던 화학, 해운, 유통, 금융 전반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상승 탄력도 직전 분기 대비해서 다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밸류도 계속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예상대로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고 쪽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조선 쪽은 조금 다릅니다. 조선 쪽은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나오는 수주와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신조선까지 수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해서 주가가 밀리게 되면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맞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컨센서스가 가장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대표적인 종목은 YG엔터. 대표적으로 한 1, 2년 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빠른 회복이 들어온다는 관점들과 함께 또 실리콘웍스, 뭐 테스, IT 쪽이죠. 그리고 AP 시스템, OLED 쪽에 또 강자로 실적 최근에 좋아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LG노텍, LG전자, LG디스플레이 모두 다 LG그룹주만 3개가 들어왔네요. 이런 쪽에서 계속 실적 눈높이가 높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그렇고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금융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여전히 금융주가 금리 때문에 이슈로 이제 주가는 등락을 펼쳐도 중기적으로는 어차피 금리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라고 했었을 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종목을 한번 찾아보라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 종목 대동공업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농기계 쪽입니다. 농기계 쪽이다 보니까 일단 시즌별로 봤을 때는 1분기가 성수기죠. 그와 함께 이 자회사도 물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쪽은 에그플레이션입니다. 즉 식품 가격들이 곡물 가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효율적인 농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에 따른 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는 부분들인데 거기다가 북미 수출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 말부터 나왔던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대동공업이 보여주고 있는 수출의 자신감은 상당히 높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실적 좋아질 거고 PR 한 10배 수준인데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관점 쪽에서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한번 반영해서 워낙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 보니까 잘 안 밀리죠.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관점 쪽에서는 여전히 위쪽을 무게를 두고 대응을 짜도 되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원익QNC입니다. 이쪽에서 반도체 웨이퍼의 불순물 보호 이송하는 용기를 만드는 석영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작년에 실적도 좋았고요.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심이 필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주가 동향도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거의 횡보 쪽으로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못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실적 호조 올해 사상 최대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 돌파가 시도 나오겠죠. 그런 쪽을 대비를 하면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적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보셨는데요. 그래도 좀 주가가 저평가고 실적과 관련된 변수, 특히 경기 민감과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기회인들이 높다는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